여심아. 여심아! 그녀를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 치는 사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부서지는 게 보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. 저는 깨진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안에 든 것을 집어들었습니다. 눈에 못이 박힌 채 부적과 머리카락으로 동여매진 인형 그리고 종이학을요. 이 종이학은 분명 제가 접은 거였어요.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. 이 모든 게 언니가 꾸민 일이라는 걸요. 뭐지? 그 이후로 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. 아 뭐야 이거 어떻게... 답답한 건 이 상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하필 나였는지였어요. 그런데 몇 년 뒤 같이 사천 흉가에 갔던 친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. 사실 미연 언니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도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. 그러잖아요. 보다 못한 어머니가 너와 비슷한 팔자인 사람에게 신을 넘기면 된다. 라고 하자 언니는 팔자 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흉가 체험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. 그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사람들이. 그리고 종이학을 접은 건 종이학을 접는 순서와 방향이 언니와 똑같다면 언니의 팔자를 넘길 만한 사람이라는 무당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였대요. 그래서 비슷하게 좀 접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미연 언니는 제가 종이학 접는 모습을 보고 얘구나 싶어서 저한테 운명이 담긴 상자를 내밀었던 거죠. 자신의 신내림이 저에게 가버리길 바라면서요. 야, 못됐다. 그리고 친구가 제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. 심야 괴담에 제보하게 되면서 언니 근황을 알아보게 됐는데 이제 언니가 신병을 앓으면서도 신내림을 거부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들었어요. 그날 발견된 물품 중에 종이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언니 말대로 48시간 뒤 상자를 열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? 줄까? 말까? 아이고 아이고 진짜 난 야 이거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? 네, 너무 무서운데요? 내가 보기에 이 상자를 받은 날부터 눈이 안 보이는 여자가 찾아온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여자가 누군지가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. 그러니까 자기한테 붙어 여자. 있었던 여자인지 뭔데 이걸 같이 오는 거예요? 그 여자의 정체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 미연 언니가 받아야 했던 신이 아니었을까 그래. 추측을 하는 거예요. 신내림을 줄까 말까. 말까. 귀신이 원래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데 네. 이 사람이 이제 못 찾게 여기 이제 인형에다 이거를 이제 하고서 못을 받고 그래서 종이학 넣으면서 이쪽으로 쓱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있는 여자는 사실 미연 언니한테만 관심 있는 건데 딴 사람한테 있으니까 자꾸 열어주세요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. 와 그런 거 진짜 무섭다.